대전의 한 호텔, 드미트리와 올가를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20분이나 기다리게 했는데요.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리허설을 하기 위해 행사 장소인 파라다이스 홀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안개 흐른 오늘 음악을 틀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종일 음향실을 지킬 수밖에 없겠는데요. TV 스마 보다가 가까이 보니까 더 멋있으시네. 맞아요. 예, 네,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서 자주 보았어요. 아름다운 빅토리아 클럽 부회장님과 정답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때마침 회장님이 지나가시네요. 행사 주관하시느라고 문서주 하십니다. 사무실로 들어오실 때는 이제 급하셔도 돼요. 예. 오늘 통역하는 러시아인 까리나님과 제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전진영 그리고 홍재광 회장님은 어제도 늦게까지 못 주무시고 오늘 이른 아침부터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똑같이 이제 포즈를 하고 그다음 네. 2초 정도 그대로 쓴 다음에 2초 있다가 네. 오늘 드미트리의 공연은 안경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제 땅 탱고가 여기서부터 시작. 드미트리가 말합니다. 중간에 음악을 자르면 저를 죽여버리겠답니다. 키 큰 러시아인에게 살짝 쫄았습니다. 실수 안 할 테니까 너나 잘해 임마. 알았어. 안 자를 거라고. 드미트리는 농담을 과격하게 할 뿐 사실 저를 사랑스럽게 꽉 안아줬습니다.
편한 자리로 편한 자세에서 기다려주시면 가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문화체육총연합회장 전준희입니다. 덤비트리 올바의 이력을 여러분들이 마시고 구경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력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드리트리가 보이는데 드리트리 작곡, 네, 올가라고 하겠죠? 올가 크리코바입니다. 자, WDSF 세계 챔피언을 6번 하셨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그러다 왜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회가 없었죠. 그리고 작년 2021년 이렇게 챔피언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이세요. 정말 우리들의 우상 아니겠습니까? 네. 유럽 챔피언을 4번 하셨고요. 그리고 러시아 분들이죠. 러시아 챔피언을 7회 하셨고요. 그랜드슬램은 월드 시리즈 20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다리시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세계적인 챔피언 드미트리 올가의 센다더 15미터로 가겠습니다. 퍼스트 댄스 월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